그렇게 됐어요. 4만 8천 뭐냐면 대하소금 구이 10개, 꽃게탕도 매운 맛이고 매운 추가 2,000원 배달돼 4만 8천 원. 이게 참 이벤트. 그렇게 됐어요. 그래도 벨룩의 집을 갖다 달라는데 벨 안 눌러서 좋아요. 정말 여러 번 꽃게탕 집 이름이 그냥 이름이 뭐였지? 안 보여. 제주 알찜 어쩌고 했는데 여긴 안 써있네. 보통 봉투에 써있던데. 그래서 가게 배달 주문한 이름 보면 나오긴 하네. 진짜 식당도 모르겠네. 기대되지 않았어. 꽃게탕만 진짜 왔어. 양도 되게 많긴 한데 꽃게가 많은지 모르고 국물이 되게 많아요. 가격이 좀 아까운 느낌인데 그래도 사준 거라 맛있게 먹어야죠. 꽃게 먹고 싶었거든요. 꽃게탕 배달이 비싸면 좀 비싸구나. 난 팬이 더 좋아해서 팬이보다 더 먹을게. 10개인데 비싸요. 근데 맛있겠죠. 좀 징그러워 보이긴 해요. 같이 모여있으니까. 그래도 맛은 있어. 초장도 좋은데 초장은 제 스타일은 간장이 제 스타일이에요. 간장이랑 같이 먹을게요. 초장도 같이 먹지 뭐.
진짜 잘 먹었어요. 먹는데만 한 10분 넘게 걸린 것 같아. 진짜 맛있어. 맛 없이, 말도 없이 먹었어. 영상도 찍는 게 없는데 진짜 맛있어요. 추천, 추천. 대박 맛있다. 비싸긴 한데,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네요. 여러분도 치우스.